한 달 넘게 신문사에서 원고 독촉하다 지쳤는지 그만뒀어요. 교통사고 나서 실종됐다고 하지 않고. 하긴 당신이 그걸 알 리가 없지. 몇 년 동안 시간 날 때마다 당신을 찾으러 다녔어요. 무슨 조그만 흔적이라도 남아있어야 당신을 찾죠. 전혀 몰랐어. 내가 교통사고 났을 거라곤.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근처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녔는데요.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. 그래서 어디론가 내가 도망을 쳤다고 생각을 했겠네.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. 당신 나 모르게 사귀는 여자가 있었나. 미국서 공부할 때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었는데 그 여자가 쫓아와서 날 그렇게 못 믿었어? 날 그런 사람으로 알았었냐고. 아니요.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단념을 하겠는데 그래서 날 못 찾았구나. 커피 한 잔 다 드려요? 커피는 안 마셔. 잠 안 와서. 옛날엔 커피 마셔야 잠이 왔잖아요. 그랬어? 네. 당신은 커피를 마셔야 잠이 잘 왔어요. 내가? 드려요. 이게 무슨 소리야, 엄마? 올케 부엌에 있나 본데? 민주 아범 커피 끓이나 보다. 자기 전에 무슨 커피래? 잠 안 오 계시리? 네 오래비 커피 한 잔 마셔야 잠이 잘 온대잖니. 아유, 오빠도 참. 올케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태산일 텐데 웬 커피래요? 하루가 한 달은 지난 듯이 헤매고 다닌다. 군대는 바쁘다. 나도 바쁘다. 그래도 나영이가 보고 싶다. 그립다. 그립다. 나영이가 그립다. 보스턴에 고아 당신 남편 한상진. 언니,
그래도 남전무님한테 전화라도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니요? 남전무님한테 얼마나 신세를 많이 줬어. 민주 외삼촌도 그렇고. 내일 아침에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, 언니. 남전무님 그러지 않아도 속 많이 상할 텐데. 내가 대신 걸어줘요? 아니에요, 제가 할게요. 빨리 전화 걸 때 빨리 걸어주고 주무시오. 신혼 같겠다, 오늘 밤은. 야, 어떠냐, 내 아이디어가, 응? 피자보다 100배 낫지? 내 핑계 대고 또 밤참 먹기 시작하려고 그러지? 야, 남편 성의를 그렇게 몰라주냐? 당신이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내가 연구를 한 거지. 근데 당신은 왜 먹어? 야, 나 요새 배 들어갔어. 등은 왜 구부리냐? 내가 뭐. 야, 만져봐. 어우, 아니, 뭐가, 아이고야. 이쪽에서 남자 나오면 되니까. 은표야, 자자. 은표야, 엄마랑 같이 자니까 좋지? 아빠는? 아빠는 먼데 출장 가셨어. 언제 와? 한참 있다가. 아빠 돈 많이 벌어서 오실 거니까 우리 은표 엄마 말 잘 듣고 있어야 돼. 알았지, 은표? 안 싫어, 엄마. 엄마, 안 지러워. 안 지러워, 엄마. 엄마 말 잘 들을 거야, 안 들을 거야? 안 지러워, 엄마. 그 아버지 안 들어왔죠? 아휴, 앞으로 어떻게 산대, 은표 엄마? 자네 걱정이 나셔? 내 같은 사람이야 그냥 저냥 살면 그만이지만 은표 엄마는 아직도 새파랗게 젊은디. 엄마가 노래 불러줄게. 자, 은표야.